자, 그러면 19위부터 공개해 주세요. 인도 빨래 걱정 덜어준 한. 인도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갠지스강에 있는 어마어마한 빨래 전문점 도비가트죠? 이곳에는 5천 명이 넘는 빨래꾼들이 하루 평균 10만 벌을 세탁을 한다고 합니다. 아... 하루에 10만 벌. 10만 벌. 이게 빨면 끝입니까? 널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말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인도 주부들 사이에서 이제 빨래 걱정은 안녕 외치게 만든 빨래 혁명이 일어났으니 바로 빨래 건조대. 아니 다른 나라엔 저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마트에서 파는 양쪽으로 벌린 다음에 날개를 펴 올리는 여기다 이제 탁 치고 탁 쳐 올려서 고정을 시키는 진짜 어느 집이나 다 있을걸요? 2010년 인도 홈쇼핑에서 한국 빨래 건조대가 단 일주일 만에 무려 1개월 분량의 빨래 건조대 1,100대가 모두 완판. 아께 बच्चे भी खुश और पूरा परिवार डेफिनेटली खुश. 이 역사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빨래 건조대, 스팀 청소기 등을 판매하는 국내 생활용품 H사. 그러나 중국제 저가가 마구치고 들어오면서 회사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 벼랑 끝에 서게 되자 H사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결정한 게 바로 해외 진출.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회의 땅 인도였던 것이죠. 어허. 인도는 6월부터 9월까지 계절풍 몬순의 영향으로 여름이 에브리데이 비. 하지만 빨래는 해야 되고 또 말려야 하지만은 빈부격차가 심한 인도에서 세탁기가 있는 가정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상황을 재빠르게 캐치한 H사는 인도의 날씨부터 패션까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도인들이 즐겨 입는 전통 의상 사리는 화려한 보석에 장신구까지 더해지면 그 무게가 무려 4-5kg에 육박. 여기에 빨래를 하면 물을 잔뜩 먹어가지고 무게는 그 이상. 그래서 국내 판매용이 아닌 새롭게 건조대의 지지대와 접지부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또 보통 우리가 쓰는 건조대는 스테인리스 재질이 많은데요. 인도 몬순기 때 제품이 녹이 스는 걸 막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바꿔서 제작을 했습니다. 아, 현지화를 제대로 했네요. 제대로 분석한 거예요. 아,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 잘하셨네. 그렇죠. 세상 듣도 보도 못한 한국의 빨래 건조대로 코리아 매직을 경험한 인도 주부들은요. 이제 냄새나는 꿉꿉한 옷을 안 입어도 된다니. 비가 오면 빨래 걱정뿐이었는데 이제 빨래 걱정 끝! 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키운 한류 식구 5위 공개합니다. 한국 밥솥, 밥맛이 끝내줘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밥솥 달라 해. 한국 밥솥이 구매 리스트 1순위.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2011년에 중국에서 연수할 때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일본 밥솥을 사왔었거든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자, 2000년대 초반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한국 밥솥을 사가서 중국에 판매하면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중국인들이 한국 밥솥에 매료됐던 이유. 당시 중국 로컬 브랜드 전기 밥솥에는요, 보온 기능이 없어서 매끼 밥을 새로 지어야 했었는데요. 아, 진짜 그래요? 자, 그런데 한국 전기 압력 밥솥의 보온 기능, 이 신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아주 그냥 다른 밥솥엔 눈도 안 돌아갔었던 거죠. 아무도 보온 기능이 없어. 그리고, 아, 밥이 밥솥에 눌어붙지 않는다 해. 자, 중국인들이 놀란 또 다른 기술, 바로 세계 최고의 코팅력이었습니다. 일단 이 밥솥에 밥이 눌어붙지 않을 뿐더러 그렇죠. 뻑뻑 긁어도 손상되지 않으니 그야말로 가전 문화 쇼크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중국과 베트남 상류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혼수품. 한국 밥솥처럼. 옛날에 와, 혼수품까지도. 우리가 일본 코끼리 제품 봤듯이 보는 거네요. 정확히. 자, 그리고 그 인기만큼이나 한국 밥솥의 진화와 명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온이나 습도 등 각 나라의 환경을 고려한 제품도 출시하는데요. C사에서 출시한 한 기능성 밥솥은 태국, 베트남 등에서 먹는 이 안남. 이 밥을 지어도 밥알이 안 뭉쳐지면서 차지게 밥을 해줘서요. 야. 동남아시아에서도 믿고 쓰는 한국. 여러 밥솥에서 봤는데 한국 밥솥으로 지금 밥이 제일 맛있어요라고 극찬을 받는다고 합니다.